한 주는 어땠나요? 행복한 일도 있었고 때론 힘든 일도 있었고 요즘 날씨의 일교차가 심한 것처럼 온도차가 심했겠죠. 저에게도 어제는 참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특히 오후 6시에 더 뜨거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5월 23일 행복한 Saturday Night Live 슉디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쿨 FM 06.13 DJ 슈가입니다. 오프닝부터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바로 어제 오후 6시에 어거스트 D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 공개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번 RMC가 나와서 기똥차게 제 믹스테이프 스포를 그거를 그렇게 스포를 내가 좀 당황스럽게 했었습니다. 스포를 한 후 많은 분들이 믹스테이프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렇게 깜짝 공개를 해야 또 놀랍고 즐겁고 반갑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4년 만에 만난 어거스트 D 여러분들 반가우셨나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이홉 나왔으면 뭐 김남준 나왔으면 뭐, 윤지 언니 어디 대학 갔어요? 그 저기 한체대 갔어. 한체대 사교학과 국가대표 꿈이래. 자 봅시다. 헐 오빠 랩 듣고 있었는데 윤지 이야기가 많네요. 대치타 짱. 진짜 듣고 한참 울고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쉽디 너무 멋져도 멋져도 진짜 뮤비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투블럭 미쳤어요. 뮤비 너무 멋있었어요. 다양한 의견들 주시는데 밑에 미쳤어 민슈가 이렇게 보내 주신 것도 있고 어거스트 D 듣고 잤어요. 윤기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나 여러분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어거스트 D 씨도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대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V앱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행복함을 나눠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아미들과 꿀FM에서 즐겁게 보내봅시다. 지난주에는 절대적인 캐릭터 해석으로 돼지 삼형제를 멋지게 연기해준 돼지 삼형제의 보이스 B씨의 열연으로 꿀FM을 정말 뜨거웠는데요. 오늘 또 역시 게스트 설마 당연히 있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오랜만에 둘이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더더욱 보고 싶었던 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을 정의한다면 저의 보조 배터리이자 소배 막내 화개장 대작곡 제이홉 씨입니다. 홉 씨 어서 오세요. 대치타. 와 이거 되게 길구나 오프닝이.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네. 3분 아, 그래요? 3분도 안 됐어. 아니 막상 옆에 있으니까 기네. 오프닝 네. 4분도 안 됐어요 지금. 그렇다.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이홉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네 오랜만에 네. 뭔가 윤경이랑 한 자리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새롭고 네. 좋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꿀FM. 맞습니다. 네. 혹시 그 근황. 네. 근황 토크 원래 하거든요. 아, 근황 토크요?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 하면서, 잘 챙겨 먹고, 너무 잘 챙겨 먹어서 살도 쪼이고. 살 쪘어요? 지금 뱃살 장난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장난 아니에요. 없는데? 없는데? 아니에요. 많아요. 장난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이홉 씨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응원을 와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도착했을 때도 진영이랑 정국이가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윤기 형이 하도 뭐라 해가지고 아니야 안 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아니야 딱 갔지 그렇게 프레셔를 넣지 않았어.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첫 번째 믹스테이프 때 윤기 형이 좀 많이 섭섭했나 봐. 첫 번째 때는 그래도 난 다 갔다? 다 갔는데 그때는 두 번째는 누가 오겠어 기대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뭐 네. 그 커피차를 보냈다고 제가 좀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커피차 가서 이제 먹고 처음 해봤어요 그런 거. 커피차 우려 알 일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뭐 막 진짜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 이래저래 준비해가지고 트러스랑 또 커피까지 해서 또 윤경
또 이제 보조 힘내라고. 출연자분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다 하나씩 먹고 하니까 원래 이틀 네. 촬영했잖아요. 네. 원래 그 전날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다음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다음날에 보조 출연자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네. 커피가 동나가지고 내가 밥을 먹고 나와서 커피를 가져가다가 네. 다 나갔다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금을 내야 된다고 추가로 더 했죠. 아 제가 네. 바로 추가금 아 추가금 바로 가 해가지고 아 좀 당황했습니다. 더 네. 먹을 수 있었던 그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 잘 나왔더라고. 네네, 어거스트 씨 뭐 제가 평소에도 네. 이제 그분 음악을 좀 자주 듣는데 네, 네. 되게 뮤직비디오 멋있더라고요. 아, 저 잘 들었어요, 진짜.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 사람 좋아하고요. 아, 사람. 어땠을까도 좋아하고 뭐 이상하지 않은가도 괜찮고. 뭐 사람들이 좀 이 네. 사람이란 트랙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람 진짜 좋아하고. 사람 트랙 네. 이거 이 좀 되게 내 스타일이었어. 좀 되게 대중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뭐 아무튼 네. 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네. 되게 즐거웠다. 네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들어드리도록 하고 재욱 씨도 피해갈 수 없는 꿀FM의 고정 코너 너의 목소리로 들려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 혹시 이 코너 들어보셨나요? 사실 처음 들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 애들 뭐 많이 했나? 아니 원래는 이 그전까지는 네네. 아 당연히 들어봤죠 라는 이제 이런 대본에 쓰여서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들어봤다고요? 이러면서 내가 저번 주에 뭐 했어요? 아니 저번 주에 뭐 했어요? 네. 저번 주 누구 나온 줄 알았나 네.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네. 아니 모른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해야죠. 네,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게 구연동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구연동화를 하는 건데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흥부와 놀부입니다. 흥부와 놀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흥부와 놀부 뭐 모르는 게 이상하죠. 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뭐냐 박 터지고 박 터진다고? 박 터지고 박 터지고 싸우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형님이 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거 한 거구나.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매주 코너를 진행하지만 이게 나이가 든 상태로 이 동화를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해석 달라져. 왜요? 왜냐면 그 혹시 그 햇님과 달림 햇님 달림 그 결말 아세요? 결말이요? 예. 네. 뭔데요? 그 동화? 그 호랑이가 썩은 동화줄. 아 썩은 동화줄 그냥.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여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종 빌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동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잠깐만 아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왜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흥부와 놀부도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동화들이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책 흥부와 놀부 좋은 시간이네요. 우리 화개장터의 네. 케미로는 어떤 구현 동화가 나올지 저도 아주 많이 기대됩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제목 흥부와 놀부. 나레이션 놀부 흥부 아내 흥부 아이들 역 슈가 흥부 놀부 아내 도깨비 역 플러스 효과음 제요.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형님! 이 추운 겨울날 갑자기 어디서 집을 구한답니까? 제발 한 겨울만이라도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여태 데리고 산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아 형님! 이 아이들을 봐서라도 부탁드릴게요 형님! 제발! 꽝! 오두막으로 쫓겨난 흥부는 늘 가난했어요.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고 흥부는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형님에게 사정해서 쌀이라도 얻어야겠어. 아이들 걱정에 흥부는 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 형님! 계세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빌려주십시오 형님. 네? 너 같은 동생 둔 적이 없다. 형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요. 우리 집에 뭐 쌀이라도 맡겨뒀어? 여보, 정신 차리게 저 밥주걱으로 뺨이라도 때려버리시오. 이따 보리쌀 대신 밥주걱이나 받아라! 철석!
아 늦었어 약간. 아, 약간 늦었어. 아, 이게 뒤에 읽으라고 아니, 있잖아 이게. 어. 이 효과음 너가 내야 되는 거야. 알았어. 흥부는 땀에 붙은 밥불을 떼어 먹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봄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부네 처마에 있던 제비집을 덮쳤어요. 에잇! 이 못된 구렁이야. 썩 저리 물러가지 못해? 재빨리 막대기를 구해온 흥부가 구렁이를 훌쩍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가엽기도 하지. 얼른 고쳐주마. 흥부는 새끼 제비의 다리에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자, 됐구나. 좀 불편하겠지만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렴. 이듬해 봄이 되자 흥부의 집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흥부는 그 제비가 다리를 고쳐주었던 새끼 제비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오호라! 너는 작년에 다리가 부러진 제비로구나! 이렇게 다시 찾아오니 정말 반갑네. 제비는 인사를 하듯 흥부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흥부의 손에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금세 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어? 이건 박씨 같은데? 녀석 기특하기도 하지. 흥부는 제비가 떨어뜨린 박씨를 담장 안에 정성껏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흥부의 오두막 지붕에는 달정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야, 박이 잘 여물었구나. 박을 타서 속을 끓이면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 와, 신난다. 어서 박을 타요, 아버지. 그래, 오늘 박을 타보자구나. 흥분의 가족은 이웃에서 커다란 톱을 빌려와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지다세, 톱지다세, 슬근슬근 톱지다세. 어? 아이고, 이게 뭐야? 뻥!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박이 열리고 하얀 쌀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박에서 쌀이 나오다니, 이럴 수가. 아, 아버지, 우리 다른 박도 잘라봐요. 그래, 그러자꾸나.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두 번째 박에서는 비단과 금은보화가 쏟아졌어요. 세상에! 반짝반짝! 우와, 우와, 우리 부자다! 우와! 우와, 부자다! 우리 이제 마지막 박을 한번 열어보자꾸나.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마지막 박을 타자 목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낡은 오두막을 허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었어요. 세상에나, 제비가 아주 귀한 박씨를 가져다 주었구려. 제비야, 고맙구나.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제비의 다리를 잡아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주었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며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지붕에도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덥질하세, 덥질하세, 슬근슬근 덥질하세. 금은보화 자꾸 나와 그 부자가 되어보세. 펑!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박이 열렸어요. 그런데 웬걸? 방망이를 든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더니 놀부와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쁜 놀부, 한번 맞아봐라. 너무 죽네. 아이고 까까, 이게 뭔데 변하기람. 방만 따면 또 부자가 될 거라면서요. 이상하다. 다음 박을 타보세. 이번에는 틀림없을 테니. 덥지라세, 덥지라세, 슬근슬근 덥지라세. 금은 보아 잔뜩 나와 큰 부자가 되어보세. 두 번째 박을 타자 우락부락한 도적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어요. 놀부의 집을 때려 부수고 폐물과 재산을 몽땅 훔쳐 달아났어요. 아,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마지막에 이 박은 틀림없이 금은보화가 나왔을 텐데. 어서 빨리 박을 타봅시다. 덥질하세, 덥질하세, 슬금슬금 덥질하세. 금은보화 잔뜩 나와 큰 부자가 되어보세. 세 번째 박이 열리고 이번에는 누런 물이 솟구치더니 놀부와 아내를 덮쳤어요. 아이고, 지독해! 이게 무슨 냄새라? 놀부와 그 아내가 뒤집어 쓴 건 다름 아닌 똥물이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이고,
난 이제 망했구나, 망했어. 아이고. 하지만 놀부의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달음에 놀부를 찾았어요. 형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제 제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말이야? 그럼요. 제게는 한부분인 형님이신걸요. 흥부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제 저희 부부와 오순도순 잘 살아봐요, 형님. 놀부와 놀부 아내는 자식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흥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와우. 야, 나 진짜 야, 오랜만에 이런 거 읽어보네. 호가 너는 네? 아, 너는 약간 좀 버거하네. 아, 그래요? 와, 이거 약간 오랜만에 이런 거 감정을 실을한 말이야. 아, 거의 지금 그 어린이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나온 듯한 느낌으로다가 지금 거의 이땡 S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약간 어. 아, 뭔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었고 뭔가 흥부와 또 놀부를 또 형이랑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케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 아, 재협 씨는 좀 더 갈고 닦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연습해야겠네요.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이 어때요? 흥부 놀부 이게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옛날에 뭔가 읽었을 때랑 또 다른 뭔가 그런 감정이 좀. 원래 약간 좀 디테일한 설정이 있을 텐데. 뭐 되게 감사된 것 같아요. 자식이 막 몇 명이고 막 그런 게 있지 않나? 일단 나는 첫 번째로 이 놀부가 이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럼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네. 증여세를 내지 않았어요 일단. 네네네. 이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왜 욕심을 냈을까? 사실 놀부 씨의 특기가 있죠. 네. 보쌈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거. 그거를 살려서 좀 네. 프랜차이즈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왜 하필이면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을까? 이게 이제 이거. 이제 가진 거를 이게 그냥 버티기만 해도 네. 이제 평생 이제 참고 잘 사는 건데 네. 전형적인 그런 교훈이 네, 있죠. 예, 욕심을 네.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욕심을 네. 버리지 못하면 네. 이제 가진 것조차 놓쳐버린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아주 좋네요. 일단 흥부의 뺨을 네. 주걱으로 때린다. 아, 이거 되게 발상이 좀 참신해요. 그러게요. 이 밥 주걱으로 뺨을 되게 구력질일 것 같은데? 맞아봤어요? 아니 안 맞아봤지. 살면서 밥 주걱으로 말을 딱 보아지만 야 이거 어릴 때 엄마한테 네. 국자로 맞아본 적 있어. 아, 저는 그 효자손으로 등짝으로 한번 맞아서 굉장한 그 이템이죠. 네. 집에 다 있어. 네, 효자손 섭섭하죠. 아니 왜 효자손인 것 같아요? 효자 만들려고 만든 거야. 등을, 효자가 그러니까요. 등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효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효자손으로 흉계를 해서 단골 아이템이었죠. 네. 효자손. 그 대나무로 된 거. 그쵸. 항상 있었어. 그 구멍 뚫려서 이렇게 네. 뭐 끈 같은 거 달려 있고. 그쵸. 효자손 있었고 또 아버지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 네. 또 뭐 단소 이런 거 있었는데. 단소. 네, 아니었습니다. 아, 단소. 다른 묵직함이에요. 아, 단소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네. 많은 선생님이 이용하시던 네. 아이템이었는데. 요즘은 체벌이 다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있으면 안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했죠. 네. 각자 옛날 선생님들은 아이템을 그 선생님마다 특성 있어요. 그렇죠. 속옷에. 네. 있었고. 속옷에 있었죠. 그 물걸레 할 때 그 위에 모퉁이 빼가지고 이렇게. 맞아. 그거 있었고. 에. 아, 또 뭐 있었지? 아니야, 뭐 빗자루. 우리는 그 구닥대를 나오신 선생님 계셨는데. 어우, 드럼체를 드럼체 두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면 네. 그 위에 테이프를 감고 네.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교육 생활을 네. 하셨는데 네. 나중에 두께 이만해요. 그 위에 네. 이제 그 피카츄 무슨 피규어 같은 걸 꽂았는데 네. 그 별명이 피카츄였어요. 이름은 귀엽지만 네. 아, 따끔했죠. 예, 네, 거의 100만 볼트죠. 따끔했죠. 뭐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뭐 저는 특히 남고를 다녔다 보니까 추억이네요. 네. 그런 거. 네, 저는 특히나 그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 안 보고 책 읽기로 유명해서 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네, 만화책이랑 뭐 소설책 이런 것들 읽어 가지고. 야, 그래도 책을
되게 좋아했네요. 아 이거. 제가 이야기 저기 라디오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수학 그 1학년 때 수학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네. 16점 나왔거든요. 네. 그 첫 중간고사 때. 네. 그 뒤로부터 이제 아 난 내 길은 이게 아니다. 네. 내 길은 공부가 아니다. 네. 네, 어차피 원래 입시 그 예고 입시를 했었으니까 네. 요거를 살려서 그냥 네. 그냥 나는 이제 음악으로 간다. 나는 간다.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스튜디오에서 뭐 일을 하고 뭐 그랬던 거였는데. 그렇죠. 뭐 아무튼 흥부와 놀부를 읽었지만 결국은 또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데 아 오늘 제이홉의 약간 어색한 연기로 마무리한 너의 목소리를 읽어줘. 아 힘드네요. 네. 네. 이게 다 역을 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중간중간 계속 바뀌고 그 시간 나시면 네. 그 RMC 한감 들어가요. 아 장난 아니에요? 와 끝났어요? 진짜 와 아 그거는 오케이.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 메소드 연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네. 나도 막 끌려가 막. 막 기싸움 붙는 게 막 연기 싸움에 붙는 게 막 느껴져요.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나중에 봐봐요. 네. 진짜 기대되네요. 재밌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이홉 씨, 네. 제 꿀 FM에는 개인 맞춤 코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되는데요? 뭔가요? 이번 주에는 우리 화개장터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만큼 우리 둘이 얼마나 통하느냐를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이름하여 텔레파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텔레파시 코너. 그 뭐 유명한 그 치킨 피자 하면 뭐 치킨 막 말하고 이런 건가? 네, 뭐 그런 거긴 한데요.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하는 텔레파시랑은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요. 방법은 쉽습니다. 제시되는 주관식 질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떠오르는 답변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이홉과 슈가 하면 생각나는 것은 화개장터. 뭐 이런 식입니다. 질문을 들으시는 아미 여러분들도 함께 답을 적어 보시면서 저희와 얼마나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요게 질문 많은데? 많아요, 이게. 이게 35가지니까요. 네. 여러분들 종이와 펜 준비 충분히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허, 좋아요. 아. 댓글 한번 읽어 보죠. 그래도 많이 되게 들으신다. 이게 막 300만 분 정도가 들으시고 뭐 네. 거의 400만 분 가까이 들으실 때도 있고 이게 청취율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항상 이 영상으로만 뭔가 네. 하다가 이게 보이스로 하니까 되게 보이스 와 신기하다. 이거의 그 맛이 있어요. 오빠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빠 진짜 눈 다친 거예요? 아니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저 왜 칼로 긁힌 거예요? 아니요. 그만큼 사실적인 분장이었다.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예 제가 오늘 좀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시력 1.0 괜찮아요. 동상이랑 동화 같이 들었는데 좋아하오. 동상이랑. 자 여러분들 펜과 종이 준비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려워.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은? 아 이거는 이거지. 이거 무조건 이거지. 오케이. 졸업하면 생각나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되나? 휴게소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은? 오케이. 놀이동산 하면 떠오르는 놀이기구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건 이거다. 오케이. 영화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이건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 그치 이거는 뭐 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종류는? 와 이거는 아니 이런 거는 되게 보편적인 걸 해야 돼. 네. 흥부와 놀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네 야식하면 이거지 하는 음식은? 야식 이거지. 아, 알지? 뭔지 알지? 아는데, 이게 형이한테 맞춰야 될지, 나한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서로 중간을 찾아보자. 화개장터처럼. 네. 오케이. 중간을 찾아봐야 돼. 네. 하늘을 쳐다봤을 때 먼저 보이는 것은? 이거는.
어, 나 잠깐 고민했어. 응. 설날하면 떠오르는 것은 에이 이거는 뭐. 아니 이상한 거 하지 마. 아, 아니죠. 아, 근데 슬슬 많이 들렸어. 네네. 생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에이. 방송국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방송국 하면 생각나는 거. 에이, 이거지. 와, 이거 잠깐. 이거... 아, 그걸 모른다고? 예? 방송국 그렇게 많이 가고 모른다고? 그게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림을 그린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준비물은? 이모티콘 하면 떠오르는 이모티콘 그리기. 나 너한테 맞춘다 이거. 아, 그래요? 응. 오케이. 겨울하면 생각나는 간식은? 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는? 그건 뭐 망설임 없이. 한강 하면 떠오르는 아, 것은? 형. 아, 이거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되지, 한국에서. 캠핑 하면 생각나는 것은? 오케이. 이제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응. 자, 치킨 하면 바로 이 맛이다. 치킨의 종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 알지? 알지? 알잖아. 응? 오케이. 액세서리 하면 떠오르는 종류는? 반려동물 하면 생각나는 동물은? 아 이거지 이건 모를 수가 없네. 응. 교통수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교통수단. 오케이. 작업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 너무 많은데? 뭐 해야 되지? 오케이 나이스.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라디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 여기서도 좀 어렵네. 그니까요. 꿀FM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 이거 아 이거는 자 방탄소년단 안무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곡은? 아니 최근에 내가 최근에 그 안무 영상을 한번 다 돌려봤다. 나는 저거 막 엄청 테크니컬한 춤인 줄 알았거든. 다시 보니까 다시 보니까 안 그렇더라. 그쵸. 어 다시 보니까 안 그렇더라. 온 보고 나서 보니까 뭐야 그만큼 스펙트럼이 쌓인 거예요. 어 되게 순한 맛이었네 이런 게 들더라고. 자 셀카 하면 떠오르는 방탄소년단 멤버는? 오케이. 자 방탄소년단의 예전 곡 중에 다시 한번 콘서트에서 무대를 해보고 싶은 곡은? 우리 다 하지 않냐? 뭐였지? 아니 최근에 진짜 특히나 연말 무대에서 뭐 다 해가지고. 그렇죠. 뭘 해야 되지? 아 오케이 그래. 오 난 이거 좀 어렵네. 오케이. 저는 뭐 아 우리 안무를 안 한 곡들은 또 생각도 많아요. 네. 자 달려라 방탄 가장 레전드 편은? 아 이거는 아 달려라 방탄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 야 그거를 이길 수는 없어. 나 보다 울 뻔했다니까. 좀 토할 뻔했어. 아 그래요? 웃겨가지고. 이게 무슨 편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자 우리 팀에서 가장 웃긴 사람은? 자 방탄소년단의 시그니처 포즈 그리기. 에이, 아 나 이거는 그림 너무 나도 잘 못 그리는데. 잠시만요. 전 좀 걸려요. 오케이. 지금 그냥 바로 생각나는 멤버는? 오케이. 아 이 시그니처 포즈 말도 안 되네. 오케이. 네. 나도 이게 뭔지를 자 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일단은 아, 제이홉 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칙칙 소리 할 거 아니야? 아 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이홉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건 이거지. 오케이 다 됐습니다. 35분. 어우 순식간이네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자 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직도 못 봤어요. 자 오케이 이거 빨리 적을게요. 뭐 맞나? 뭐 멋짐. 여러 가지 있지 뭐. 뭐 장신 그 8등신 뭐 이런 거. 오케이 갑시다.
자, 첫 번째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은 하나, 둘, 셋, 수박. 수박. 아하. 아, 저는 이 순간 메론을 할까 아니면 아 아니지. 네. 아 하다가 그냥 아 오케이 이거는 뭐 너가 메론했어도 네. 어 워터멜론이야 이러면서 그냥 줬을 거야. 네, 자 수박. 졸업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취업. 저는 아쉬움이었었습니다. 예. 아... 네. 뭔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걸 그치.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쉬움 뭐 네. 있을 수 있죠. 네, 뭔가 잘 못 즐긴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제 졸업하면 취업. 아 그래요? 야, 되게 현실적이란 말이지. 오케이. 휴게소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은 하나 둘 셋 감자. 아 감자. 아 형님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감자 소금 찍어 먹어 설탕 찍어 먹어. 감자요? 저는 거의 보통 감자는 소금이요. 아 콩국수는? 콩국수 설탕이죠. 콩국수는 지역이 그 이렇게 예, 설탕으로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저는 둘 다 먹습니다. 네. 감자 틀렸고요. 네. 놀이동산 하면 떠오르는 놀이기구는 하나, 둘, 셋. 자유로드롬. 아, 자유로드롬이지. 아, 제가 무서운 걸 못해가지고요. 회전목마 웬 말이냐. 감성이 있잖아요. 아, 한 바퀴 돌고 나면 얼굴 바뀌겠다고. 형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딱 회전목마잖아요. 아, 돌아가는. 옛날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아, 보시면 아, 명장면 진짜, 있죠. 예, 많이 봤죠. 달려가면서 에이. 그 멋있죠. 오해사 쪽 장면. 아, 네. 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트리. 어, 뭐, 네. 응. 선물이라 하면 안 됐어요. 네네. 트리지. 응. 영화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팝콘.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진짜 네. 이건 잘 맞는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아 그래요? 진짜 오케이. 왜냐하면 뭐 그 음료를 생각할 그렇죠. 수 있고 뭐, 요즘은 뭐 나초도 팔고 뭐 오징어도 팔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 그러다 너무 다양해 보여. 네. 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종류는 하나 둘 셋 생크림. 니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보편적인 거 하라고. 너한테 아, 맞추지 말고 보편적인 거 하라고.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네. 자 흥부와 놀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놀부. 박이라 했는데 나는 놀부 오케이. 난 놀부 그 너무 독특하게 했나. 네. F&B에 진출하셨어야 된다니까. 아, 네. 놀부. 야식하면 이거지 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치킨. 아 그렇지. 아 오케이 이건 맞네요. 한국인이면 치킨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 이게 듣고 계신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신 분은 네. 도대체 왜 치킨을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먹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소울푸드예요. 네, 그러니까요. 한국의 소울푸드입니다.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봤을 때 먼저 보이는 것은 하나 둘 셋 해. 아 나 구름에도 바꿨는데. 아 그래요? 아 아쉽네. 근데 구름은 없을 수도 있잖아. 아 하긴 뭐 그렇죠. 뭔가 구름 하늘 하면 구름 떠올라.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설날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떡국. 용돈. 왜 나는 용돈이 생각나지? 야 이 속세에 찌든 녀석아. 어렸을 때 설날이면 떡국 먹고 한살 먹지. 아 그런가요? 아, 용돈? 아 용돈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아 제이홉은 용돈을 이제 설날 용돈을 기다린다. 아, 네. 큰아버지한테. 아 그렇지 큰아버지한테 이제 아잘 보여야 된다. 큰아버지 가면은 공손히 모자 벗고 큰집 가면은 두 손 공손히 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아주 되게 겸손한 그 걸음걸이 알아요. 이렇게 약간 고개 살짝 숙이면서 이렇게 이름 싹 들어가서 이제 아 이거 영상이 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 뭔지 알죠? 네. 그 대한민국 사람이 나면 모두가 아는 그 손 앞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아 이름 들어간 거. 자, 생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케이크. 가족? 난 가족이라 했어. 케이크 난 오케이. 케이크 초보니까. 방송국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대기실. 대기실이지. 아니 방송국 가면 그렇게 오래동안 대기실 있잖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순식간으로 하다 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준비물은 하나, 둘, 셋. 물감. 아,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네. 이모티콘 하면 떠오르는 이모티콘 그림.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보시죠. 하나, 둘, 셋. 전 이거요. 난 너 맨날 하는 이거. 아, 그래요? 나 우울한 그 표정을 해서요. 저는 이거 네. 호비가 맨날 그리는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 웃는 네. 이모티콘. 오케이. 겨울하면 생각나는 간식은 하나 둘 셋 호떡. 아 아쉽네. 내 붕어빵을 요즘 근 한 7년 동안 안 먹어서 붕어빵 생각나더라고. 붕어빵을 먹을 일이 거의 없지 않아요 진짜. 아 근데 가끔씩 뭔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부탁드리거나 겨울에는 현금을 한 그러니까 맞아 3-4천 정도 구비를 해두셔야 가는 길에 어묵도 먹고 네. 떡볶이도 먹고 천원 하면 뭐 한 3개 정도 먹지 않나요? 아 요즘 그렇게 아니죠. 아 그래요? 아, 요즘 물가가 아 그런가요? 아직도 10년 전에 갇혀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천 원 3개 정도 먹지 않나? 아 그 어묵 하나 뭐 네. 500원 하면 네. 좀 싼데고 아... 이제 뭐 붕어빵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500원 야 요즘 그런 어묵 좀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죠. 직접 가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떡볶이 한 접시 먹으려고 하면 3천원씩 내야 돼요. 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네.
자, 다음 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는 하나, 둘, 셋. 기타. 아, 아쉽네요. 기타죠.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어. 한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공원. 라면. 아, 형. 라면이라고? 라면 한강 아니야? 공원 아니야? 라면 생각하지 않아요? 한강. 아, 한강 공원이지. 라면을 먹으러 한강 공원을 가야 되나? 오케이. 캠핑하면 생각나는 곳은 하나, 둘, 셋. 고기? 캠프파이어. 고기가 웬 말이냐. 아, 많이 안 맞는데? 오케이, 여기서 제가 할게요. 자, 치킨 하면 바로 이 맛이다. 치킨의 종류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아, 오케이. 아, 프라이드. 그렇지. 내가 너 처음 사다 준 것도 프라이드. 네, 그렇죠. 프라이드죠. 자, 액세서리 하면 떠오르는 종류는 하나, 둘, 셋. 목걸이. 아이고. 아, 그래. 너 그러니까 반지는 잘 안 하는데 목걸이는 항상. 목걸이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액세서리 하면 또 어디죠? 자, 반려동물 하면 생각나는 동물은 하나, 둘, 셋. 강아지. 오케이. 그렇죠. 자, 교통수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버스. 지하철. 아, 이건 버스 할까 지하철 할까 고민했어. 난 버스를 더 많이 탔어. 네. 자, 작업실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마이크. 비교. 작업실에 비교가 웬 말이냐. 뭐야, 비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작업실 비교. 작업실에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러니까, 것들이 있어야 돼. 아니,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비교가 생각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라디오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사연. 아, 저는 꿀에팸 했어요. 네. 뭐야, 다음 질문이 이거네요. 꿀에팸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 둘, 셋. 슈가. 슈가. 오케이. 네. 그렇지. 자, 방탄소년단 안무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곡은 하나, 둘, 셋. 온. 아, 그래. 이거는 무조건이지. 네. 충분했어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뭐, 난, 와, 뭐 이런 춤이 다 있냐. 별의별 춤 다. 연습 봐, 털 뺐어요. 별의별 춤 다 쳐봤지. 와, 네. 무슨 이런 춤이 다 있냐 했지, 우리. 자, 셀카 하면 떠오르는 방탄소년단 멤버는 하나, 둘, 셋. 슈가. 아이. 왜 나야? 아, 한결같아. 무슨 의미야, 뭐. 한결같고, 너무 한결같아가지고. 아, 이게. 매력있어요. 이게, 그, 옷만 안 바뀌면 에. 잘 모르더라고. 너무 한결같아서 너무 매력있는. 아, 저 생각 잘 못 찍기도 하죠, 네. 자, 다음. 방탄소년단의 예전곡 중에 다시 한번 콘서트에서 무대를 해보고 싶은 곡은? 하나, 둘, 셋. 런. 고엽? 고엽? 네. 오, 그거 되게 독특하다. 네. 고엽. 네. 고엽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고엽 얼마 전에. 이게 우리 에필로그. 그쵸. 네. 그때 이제 거의 그 공연 초반에. 그쵸. 뭐 스탠드 잡고. 아, 네, 기억나요? 머신처럼 막 한껏 하면서 네. 했었어.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믹스테이프 발표해서 이제 작업할 때, 그 예전 노래들을 듣는데, 아, 좋은 노래도 많더라고. 많죠. 고엽 진짜 좋았어. 형이 특히나 형 곡 중에서 또. 고엽은. 자, 달려라 방탄 가장 레전드 편 이건 뭐 어렵더라. 하나, 둘, 셋. 백개 특집. 추억의 달방. 맞나? 백개 특집. 난 백개 특집. 아, 백개 특집이요? 아니, 우리 족구하는 거 보면서 나는 너 진짜 토할 뻔했다니까. 너무 웃겨. 아, 족구. 아니, 쟤네들은 진짜 뭘까? 그 사면서 그 헛발질하는 거야. 아세요? 내가 무릎으로 치고 알죠. 제가 넘어지고 남준이 헛발질하는데 그거를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콤보죠, 콤보. 어, 네. 와, 보면서. 그때 느꼈지. 아, 족구를 배우면 안 되는구나. 족구를 배우는 순간 저 큰 웃음을 더 이상 줄 수 없겠구나. 한 번쯤은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아, 근데 그 족구는 우리 족구는 못해서 재밌는 거 완벽한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좋네요. 자, 우리 팀에서 가장 웃긴 사람은 하나, 둘, 셋. 슈가. 전 슈가했습니다. 네, 진짜 웃겨요. 나 내가 제일 네. 웃긴 것 같아. 자, 방탄소년단의 시그니처 포즈 그리기. 이거 뭐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솔직히 제가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똑같네. 똑같네. 똑같이 그렸는데. 인사할 때. 심지어 못 그렸는데. 아, 네. 아, 심지어 똑같아. 아, 똑같아요. 네. 근데 심지어 왼손이야. 작업 반전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심지어 맞았어. 자, 지금 그냥 바로 생각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슈가. 네. 오케이. 슈가 했어. 너가 슈가 할 것 같아서 내가 슈가했어. 자, 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그저 귀여움. 아. 난 형 요즘 귀엽더라고. 아, 그래? 내가 귀여워? 원래 되게 성숙하고 솟아오르는 광대. 아, 되게 성숙하고 형이 뭔가 되게 되게 뭔가 형 같은데 약간 귀엽더라고. 그냥 그저 귀여워요, 형은. 아, 기분이 좋네. 오늘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 네. 자, 제이홉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희망. 아, 희망이지. 오케이. 자,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나요? 자, 하나. 몇 개 맞았는지 말씀해 주겠다. 하나, 둘, 셋. 너무 어려워.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맞았어요. 오, 11개.
35개 중에서? 35개 중에 11. 그러니까 아. 3분의 1을 못한 거네요. 아, 아쉽네요. 아, 솔직히 이거는 아,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게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라면 네, 그렇죠. 오히려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확률이 높아졌겠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원래 좀 지는 게임에 네. 선뜻 이렇게 배팅을 할 수가 네. 없는 성격이라 네. 이거 저랑만 아. 했어요? 다른 멤버들이랑은 다른 게임에서 다른 게임에서요? 그렇구나. 다른 게임에 뭐 빙고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지. 뭐 맞춤형이라 뭐 이런 거 해보니까 재밌네요. 어, 네. 뭐 다들 네. 재밌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당일날 자기가 게스트인 걸 알더라고. 아니 내가 왜 와야 되냐고 해가지고 네. 왔는데 대부분 네. 재밌게 있다가 진짜 재밌네요. 시간 금방 가는데? 네. 사실 처음에 이제 구현동화도 그냥 그 저것밖에 없었죠 코너가. 근데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RM 처음에 나온 애가 RM씨랑은 한 30분째 그냥 계속 수다만 떨다가 아 그래요? 어 뭐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둘이 이야기하면 끝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이제 둘 다 이제 적절한 이제 그 그 네. 농담들을 하니까 네. 되게 그냥 수다만 떨다가 왔는데 아 그때 느꼈죠. 네. 아 코너가 더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만드는 게 코너들인데 이번 거는 특히나 이제 제이홉씨 맞춤 네. 코너였는데 아, 좋습니다. 재밌네요. 되게 네. 네 번째 게스트로 네. 쿨 FM에 오신 제이홉 씨. 네. 오늘 게스트로 나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제가 네 번째인가요? 네 앞으로 번째요? 또 많은 친구들이 나오겠네요. 아 그렇죠. 뭐 뭐 뭐 네. 여튼 뭐 딱 중간에 나와서 되게 즐겁게 재밌는 코너들을 많이 즐겨가는 것 같아서 되게 네. 기분이 좋고요. 뭐 네. 처음에는 또 뭐 코너가 없었다면서요? 네네네. 이제 마지막 멤버가 되면 코너가 얼마나 더 많은 코너가 생겨 있을지. 아, 그 네. 고정 코너 저 구현동하는 네. 고정 코너고. 아, 고정 코너고. 코너 하나씩만 바뀌어요. 아. 저도 그 당일 날 와서 합니다. 네, 네, 그래요. 당일 와서 아니 무슨 프로네요, 프로. 무슨 코너지? 이러면서 네. 이제 리딩 한번 할 때 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되게 진짜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네. 네. 되게 재밌게. 네. 토크 하는 것 같았고 네. 어, 되게 재밌네요. 자주 나오고 싶네. 해보니까 네. 그 제이홉 씨가 자주 나오고 싶다는 말뜻은 제가 자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네. 저도 좀 배를 줘. 매주 토요일 8시면 오케이, 나는 네. 나는 달려와야 돼. 아, 오, 그래가지고 나도 좀 네. 해주시고 지금 보면 42분을 했어요. 어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여튼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아, 네, 혹시 네. 보내기 전에 셀카 한 장 찍고 보내요. 오케이. 자 한번 찍고 네. 제가 또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이홉 씨가 찍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아니야 한 장만 찍어. 한 장만 찍으라고 했지. 한 장만 찍냐.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도 두 개 중에 고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됐고요. 네, 네. 형 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형 또 뭐 그 예, 믹스테이프 나왔잖아요. 네네네. 어, 즉석으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또 올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그 어플을 통해서 아, 네. 또 형 노래에 맞춰서 네. 굉장히 재밌게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냥 뭐 네. 15초 동안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이게 이게 뭐라고요? 자, 틱톡 아 틱톡이죠 틱톡.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준비했어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뭐 말 왜 고개 흔들어 그냥 자 여러분 틱톡을 통해서 한 번씩 고개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타 챌린지입니다. 아 뭐야 챌린지야? 자 만들었어요 형. 챌린지야? 네. 내가 볼 때는 난이 납니다 이거. 아니야 잠깐 있어봐. 이게 뭔가 그 의도라는 게 있지 않냐? 아니 원래 재밌잖아요? 어 좋아. 어 네. 네. 오케이 네. 바로 올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네. 틱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가면 되나요? 아 잠깐만요. 네. 혹시 이게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거요? 어떻게 다음 누르면 되나? 자 네. 이제 우리 이거 백으로 한 번만 찍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지금 여기 네,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이거 백으로. 아 지금 머리 흔들었더니 난리 났네.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네 자 이제 쿨에 가시면 돼요. 아 그럼 가면 되나요? 네 저 틱톡 챌린지 그 네. 고개 흔들면서 가세요. 오케이 대치 다 대치 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저 자. 아유 조심히 가시고요. 예, 그 고마워. 예, 그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자, 제이홉 씨 갖고 우리 멤버 중 무려 반 이상 함께 온
꿀 FM이었는데요. 오늘은 방탄의 비타민 제이홉 씨와 함께한 꿀 FM이었습니다. 오늘 또 참 희망찬 꿀 FM이었죠? 재밌었다면 오늘 또 댓글창에 와 하고 함성 질러주세요. 와! 이제 이벤트도 안 하면 너무 어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것 같아서 꿀 FM 진행자로서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럼 오늘 또 후기 몇 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디랑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나 아침에 나갈 준비하다가 실시간으로 듣게 되어서 기뻤어요. 쉽디 라디오 들으면서 나오니까 아침 일찍 나와야 해서 짜증났던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잔뜩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다가 실시간으로 듣게 되었다. 다 시차가 다른 곳에 살고 계신 거구나. 와우. 모닝, 거기서는 모닝 라디오였네요. 좋네요. 오늘도 역시 영화배우 슈가에게 슈가. 비역에 비 닿았네요. 최고의 광고 모델 진면목 보여주시면서 재밌게 하셨다니. 게스트랑 티켓타카도 장난 아니고 슈디의 그래프의 매력 미쳤네요. 갑자기 알림 떠서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더 설레고 재미있었던 오늘이었어요. 슈디 최고. 오늘도 역시나 배꼽 잡았던 너목일 언니미 뿜뿜한 아기 돼지에 반했어요. 저의 편견에 또 한 번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아. 막내 돼지가 중저음에 네. 그랬죠. 예상치를 못한 요일에 찾아와준 슈디의 꿀 FM 덕분에 더욱 기분 좋은 금요일 밤 보내요. 오늘도 힘이 되어준 슈디 고맙고 보라합니다. 불금에 밀린 싸강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림 오길래 잉? 하면서 들어가서 들었다죠. 토요일에만 하다가 불금에 꿀 FM 너무 색달라서 좋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찾아준 슈디 덕분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슈디. 아 맞아요. 요즘 사이버 강의를 하죠. 맞아요. 사이버 강의. 아 생각보다 집중 잘 안 될 텐데. 내가 만약 저도 사이버 강의 들어봤지만 듣고 있지만 아 집중하기 힘들어요. 오늘 그룹팬 덕분에 많은 걸 알아갑니다. 털갈이하고 잘 때 으르렁 소리 나는 남준 오빠, 사람 싫어하는 민홀리 등 구연동화 때 태용 오빠 목소리 너무 귀여워서 심장 뽀사질 뻔했어요.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대구주 수고했어. 오늘도 고3이라 모든 것이 힘만 들었는데 시간 날 때 방탄 오빠들의 영상과 글을 보면 항상 힘내고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그 끝은 누구보다 창대하게 맺어 더욱 자랑스러운 아미가 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그릇과 우상과 자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3이면 입시를 하고 있겠네요. 입시가 끝이 아닙니다. 네, 미약하더라도 그 끝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대한 미래를 꿈꿉니다. 화이팅! 가면 갈수록 연기력도 늘고 개그도 늘고 밥 먹다가 슈디 알람 떠서 호다닥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먹었는데 너무 웃겨서 체할 뻔한 거 있죠? 슈디 끝나고 알았는데 돼지고기 먹었더라고요. 알게 돼 이상한 이제 다음 슈디는 또 얼마나 재밌을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이모티콘 능청 맞은 이모티콘인가요? 감사합니다. 슈디가 라디오 해준 날에는 꼭 그 하루를 통째로 위로받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또 매주 읽어주는 동화들도 멤버별 맞춤 코너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다음 주 토요일 23일은 제 생일인데 제가 좋아하는 슈디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늘 감사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꼭 행복한 하루 되세요. 슈가님 작업하시고 콘서트도 못하고 여러모로 힘들고 서로 지칠 텐데 이렇게 꿀 FM으로 찾아와서 너무 고마워요. 공부를 지친 현실에 지친 우리에게 슈디는 단비 같은 거 알죠? 슈디 언제나 응원합니다. 윤기 오빠 옛날에 라디오에 엽서 보내고 그랬었다는데 오빠가 중3 때 보냈다는 사연이 있어요. 이거 진짜 오빠인가요? 진짜라면 너무너무 귀엽고 풋풋하네요. 꿀 FM 지친 일주일에 정말 큰 힐링 시간이에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슈디 보라에. 그리고 뭐 뒤에 있네요. 뭐 사연 같은 게 있네요. 이거 뭐지? 지난 나의 사랑을 돌리며 3학년 3반 13번 3을
좋아했었구나. 아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고 그때 무슨 글짓기 무슨 국어 시간에 글짓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에 보낸 적도 없고 그거를 이 그 국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이게 좀 많이 각색을 하셔가지고 황동균님의 즐거운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난 저의 지난 사랑이 떠올라 이렇게 맺었습니다. 황동균님 너무 초면인데 즐거운 편지 너무 초면인데요. 황동균님 네 2008년 9월 5일 아쉽게도 이건 제가 쓴 뭐 요런 뭔가 비슷한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많이 각색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중3 때였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모든 후기들을 읽어드릴 수는 없어 아쉽지만 제가 또 따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감사한 후기들 올려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종료 후에도 역시나 후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해시태그 샵0613FM 언더바 0523 오늘 날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샵0613FM 언더바 0523 오늘 날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 댓글 한번 좀 읽어보죠 뭐. 쉽디 듣는 낙으로 토요일을 기다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300만 분 가까이 되네. 호비한테 팔찌 받았어요. 내가 그 팔찌 봤거든요. 안 주던데? 그 딱 봐도 막 내 막 손목에 피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크기의 팔찌던데. 뭐 곡을 만들 때 작사 먼저 합니까? 작곡 먼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는데 작사 작곡 편곡을 동시에 합니다. 저는 뭐 좀 신기하더라고. 작곡가 제작 강화정을 언젠가 윤기 오빠에게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라고요? 보여달라는 뜻이겠죠? 별로 아니 뭐 막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영감은 어디서 받아요? 영감 그냥 메모를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뭔가 더 특별한 뭔가 그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그 창작자들의 약간 이미지가 막 고뇌하고 막 엄청 막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메모하고 열심히 기록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돌이켜 보면서 이제 내 이런 생각도 했었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곡 쓸 때는 이제 뭐 저는 보통 이제 비트를 먼저 만드는 편이니까 뭐 대치타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막연한 그냥 재미난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거든요. 임금이 행차할 때 나오는 임금 행차할 때 울리는 음악 군대가 행진할 때 울리는 음악 방탄가 아미 이거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곡을 만들어볼까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대치타는 그리고 실제로 대치타는 이 10개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아홉 번째로 만든 곡이었고 마지막으로 만든 곡이 세미풀이었어요. 2주 전에 그냥 스케치하고 슥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방피한테 들었는데 나는 곡보다 보컬이 더 인상적인데 그래서 그럼 바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인터루드에 넣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방시혁은 나와 결혼했다. 방피님 미혼인데. 대치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공짜로 듣는 게 미안해요. 그러면 공연에 오시면 됩니다. 공연에 오시면 됩니다. 얼굴에 상처 무슨 의미예요?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좀 뭐 설명할 수 있는 뭐 설명? 뭐 해석? 이런 거 뭐 별로 이렇게 선뜻하기 힘들지만 그 시간 있으면 한번 쭉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제작 과정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뭐 콘티를 처음 짤 때부터 이제 이번 믹스테이프는 자켓부터 뮤비 그리고 음악 그리고 티징까지 제 손을 안 거친 게 없어요. 다 이제 제 손을 거친 거라 좀 조금 더 엄청 즐겁게 작업을 했던 그런 건데 뭐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화개장터의 케미를 보여드리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제이홉 씨와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저라는 사람이 행복해진 것처럼 오늘 저희가 드린 웃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 가는 대로 운명이 되고 중심이 될 겁니다. 아미들 수고했어 오늘도.